돌발 상황 발생. 조용히 혼자 몰래 먹으려나 이 교회님. 아이고, 하지만 신경정 끝에 결국 뺏겼어. 혼자 먹겠다는 집념 하나로 멀리까지 왔건만 의외의 북경 슈가 글라이더를 만난 것인데. 그러나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어디든 머리를 먼저 집어넣고 봐요. 다시 집 위로 손살같이 올라간다. 그 순간 제대로 화난 재훈이 끝까지 쫓아가 보고 하는데 일촉즉발의 상황. 너 그만해. 다급히 녀석들을 찾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겨우 도망친 슈가 글라이더. 괜찮아. 아이고, 심령 감수했다. 동물원이네. 거기 동물원이지. 혼나야돼 이제 좀. 너무 심했어 야. 이거. 또 불꽃 이거 또 불꽃 이거? 응? 재훈이 심한 말썽에 화가 난 종서 씨. 알아? 그런데 야단 맞다가 갑자기 재훈이가 축 늘어졌다. 어? 괜찮아요? 기절한 척 어디가 하는데요? 아픈 건 아닌가? 뭔가 좀 이상한데? 아니 이거 자는 척하는 거야 이거 그냥. 자는 척하는 게 무슨 이거 봐 또 떴잖아요. 눈 떴다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하면? 예. 야 너 또 그럴 거야? 또 그럴 거냐고. 눈에 힘을 쫙. 종서 씨가 또 혼을 내자 정말 가슴치레 눈을 감은 재훈이. 잠시 후 눈이 제대로 감겼다. 게다가 머리까지 뒤로 넘어가는 걸 보니 깊은 잠에 든 것 같은데. 이야. 얘 저기 진짜 자는 거 아니에요? 내려놓으면 미동조차 없는 녀석. 이야, 완전히 속았다, 완전히 속았어. 얘도 속았고, 엄청난 사고 뭉치예요. 오스카 상 타겠어요. 그날 오후. 너도 연기를 하죠, 저렇게. 웬일로 재훈이가 조용하다. 그런데 그때? 아이고, 물건 떨어뜨리는 건 기본. 잠시나마 얌전히 물을 마시는가 싶다가도 번쩍 물그릇을 들어 끌고 가는데. 물그릇이 걸렸다 걸렸어. 저런 아이고 결국 사고를 치고 마네. 자, 이번에는 화장실로 직행. 심지어 욕실 신발까지 물고 가는데. 와, 진짜 부지런해. 갖고 와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주변을 한번 살펴보더니 응? 다시 욕실로? 끝을 모르는 이 녀석. 결국 야, 걸리자마자 36개 주랭랑이다. 야, 너 혼날래. 야, 나와봐. 반항하는 재훈이. 결국 아이고 물고 늘어지기까지 하는데. 야, 정말 얘 아무도 못 말린다 정말. 야, 재훈아. 지금 방울 소리 들리나요? 아니,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분명 조금 전에 들어갔건만 도대체 어디로 숨은 건지. 야, 여기 있다. 아우, 진짜. 이분 주무시네, 지금. 혹시 재훈처럼 아닌가? 대단하다, 진짜. 진짜 재밌다. 진짜 웃긴다, 이거. 아니, 말도 안 돼요. 진짜 재밌네요. 이거 황당하지 않아요, 이런 거? 이렇게 잡버리면 혼도 혼내니까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일부러. 보통 하루 15시간 이상 잔다는 페리. 진짜 잠든 모양인데. 재훈아. 자, 일단 한번 깨워보는데. 아무리 불러보고 흔들어 깨워봐도 그렇게 깨우는 녀석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썽을 부려놓고 참 속도 편하지. 잘도 잔다, 잘도 자. 진짜 옛날 신동엽 씨의 모습으로 그러고. 눈 떠봐. 자는 척하는 거. 어떻게 청소기를 돌리든지 아니면 음악을 크게 틀든지 옆에서 누가 싸우든지 말든지 절대 안 일어나요 지금. 드디어 잠에서 깬 재훈이 곧바로 어디론가 가더니 그러지? 야, 뚜껑을 열었다. 설마 이번에 노리는 건 이 미꾸라지? 불안해 보이던 찰나. 아이고, 그대로 입수. 아이고. 순간 젖은 치가 튀어나온 녀석. 아이고, 온 집안을 물바다로 만들고 마는데. 뭐지? 이리 와. 그리고는 또 사라져버렸다. 긴급하게 숨을 때는 여기 들어가요, 무조건. 얼핏 보기에도 좁은 공간. 그런데 그때 정말 에어컨 속에 녀석이 있다. 설마 또 자진 않겠죠? 왜? 깨알 같은 사